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임쌤이다. 짜잔! 친구들 안녕! 해팡이도 안녕! 임쌤 안녕하세요. 오! 이야, 우리 해팡이 아주 공손하게 인사 잘하네. 그래요? 해팡이 인사 잘했어요? 잘했어. 잘하려고 연습했어요. 연습했어? 네. 다시 해봐. 안녕하세요. 그래. 이렇게 공손한 인사 받으니까 힘쌤 기분이 너무 좋다. 그래, 그게 바로 인사의 힘이지. 오늘은 우리 햄팡이 덕분에 아주 기분 좋게 그리고 씩씩하게 시작할 수 있겠는걸. 햄팡이도 씩씩하게. 좋아 좋아. 우리 친구들도 씩씩하게. 우리 모두 힘센 체조하자. 자, 오늘도 씩씩하게 출발. 팡이로 힘이여 솟아라. 예. 자, 오늘도 힘차게 치고 하! 하! 영! 팔로 치고 나! 까! 힘차게 차고 높이 높이 옆으로 차고 하! 하! 울끈불끈 힘세! 옆으로도 힘세! 울끈불끈 힘세! 한번 더 울끈불끈 힘세! 울끈불끈 힘이여 솟아라! 햄팡이 잘하는데. 정말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다시 한번 씩씩하게 출발. 반대로 한 번에 치고 하! 다! 옆으로 또 따! 따! 힘세게 차고 더 세게 차고 함께 힘세 와, 우리 친구들 잘한다. 힘이여 솟아라. 예예예. 하하. 울끈불끈. 하하. 힘쌤 말이 맞나 봐요. 응? 인사 잘했더니 힘이 막 쏟았어요. 맞아. 그럼 오늘 우리랑 놀러 오는 친구들한테도 아주 공손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인사하자. 네. 응, 좋아 좋아. 근데 오늘은 누가 놀러 올까요? 궁금하다. 그러게. 누구게? 누구지? 이 소리는 방귀 소리. 알았다. 뿡뿡아, 빨리 와. 빨리 와. 뿡뿡이다. 방귀 소리 나면 내가 달려온다네. 햄팡이랑 뿡뿡이 인사 잘하네. 그러게요. 멋져. 이게 힘쌤은 인사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더라고. 짜잔형이랑 힘쌤도 멋져요. 그래. 멋진 친구들이 또 있어. 이젠 뿡뿡이도 알아. 방가우도 우리 보내준 친구들 말이지. 맞아. 힘쌤 얼른 뿡뿡이랑 짜잔형한테 친구들 반가운 우리 자랑해요. 좋아. 그럼 다 같이 힘차게 외쳐볼까요? 야? 친구들의 반가운 우리 넣어라. 팡팡! 와! 안녕하세요. 배꼽에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인사하는 지안 서우 친구. 정말 예의 바르다. 안녕. 지안이는 친구들을 만나면 두 손 흔들어 인사한대. 햄팡이도 반가워. 아하. 범채는 동네에서 인사 잘하기로 소문이 났대요.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우와.
옛날 사람들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본 지수 친구. 정말 정다워요. 그러게요. 다가올 추석을 맞아 절하는 연습을 해봤다는 지유 다혜 친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정말 좋아하시겠다. 꼬마 경찰이 나가신다. 건이는 경찰을 정말 좋아해서 경찰복을 입고 인사해봤다. 멋져 멋져. 그렇죠? 규민이는 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하이미는 할머니 집에 갈 때 부모님께 인사를 했대요. 블록 친구들이랑 인사를 나눠본 세아도 최고 최고. 최고. 주연이는 엄마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점토로 만들어봤대요. 조물조물 짜잔 짜잔. 윤희는 친척 누나를 만나면 따뜻하게 안아주며 인사한대요. 햄팡이도 꼭 안아줄게. 그래. 출근하는 아빠와 인사하는 모습을 그려본 소윤 태주 친구. 아빠가 정말 기특해 하시겠다. 반가운 놀이를 보내준 친구들 모두 모두 고마워요.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예쁘게 인사 잘한다. 우리 햄팡이랑 뿡뿡이처럼 말이야. 모두 모두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잘하면 최고로 멋지다고 했어요. 그건 인사는 예의 중에 가장 기본이거든. 예의가 뭔데요? 예의는 같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예의야. 그리고 그 예의를 표현하는 법이 예절이고 유치원에서 예절을 잘 지켜요 하고 배웠지? 그게 그거구나. 그렇지. 햄팡이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어떡하죠, 힘쌤? 그러면 햄팡이랑 뿡뿡이에게 서당 유치원에서 예절을 배워본 우리 친구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어때? 보고 싶어? 네! 네, 보여주세요! 좋아, 우리 친구들도 보고 싶나요? 그렇다면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나와라! 팡팡!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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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에서는 선생님, 서당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은 훈장님이야. 인사를 할 때는 손을 가지런히 하고 남자는 왼손이 위로. 남자는 왼손의 위로. 우리 여학생은 오른손이 위로.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정정아 오른쪽 손이 위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서당에 네. 서당에 예절을 배우러 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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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을 때 자세를 바로 앉아야 되거든. 네. 지금 무릎 꿇고 앉아야 돼요. 어른 앞에는 무릎 한번 꿇어보세요. 자, 무릎 꿇고, 그렇지. 손은 어디에 둬야 돼? 손은 아까 이렇게 손 모은다 했지? 예. 응? 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절일까? 한번 해보세요. 귀정한? 자, 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세요. 자, 자, 했어요. 어서 하세요. 옆에 쳐다보지 말고 아까 배웠던 대로 생각해서 해보세요. 왼쪽 무릎을 먼저 세워야지. 오른쪽 천천히 너무 빨리 일어나지 말고. 자 뒤로 앉고 절하고. 자 하나 둘 셋으면 일어나. 자 오른 무릎 세워. 이거 먼저 세워. 그렇지. 자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일어나 친구들 일어나 어서. 가자 가자. 와 빨리 나가자. 안녕히 주무세요. 너희도 잘 잤느냐? 네. 네. 어때? 좋아? 모이세요. 지금부터 과거를 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남자가
절할 때는 오른손이 위로 가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자,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훈자님? X입니다. 정답은 X! 우와! 우리 친구들 아주 잘하고 있는데 X입니다. 과연 1등은 누구일까요? 모두 잘했습니다. 박수!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다 맞춘 다섯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 다섯 명의 친구들 중에서 오늘의 장원 1등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결선 문제. 지금부터 훈장님께 남자는 남자절, 여자는 여자절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절을 하셨습니다. 그럼 과거의 1등, 오늘의 1등 장원은 훈장님 누군가요? 윤지원. 윤지원 박수! 오늘의 장원 1등은 지원입니다. 와! 어이구. 자, 오늘의 창원 윤지와. 자, 딱 틀어. 창원 지원이요! 박수! 아까 그 할아버님 같다. 어허! 할아버지가 아니고, 서당 훈장님! 그럼! 훈장님이요? 힘센 서당의 힘센 문장. 거기 햄팡학동은 예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나요? 열심히 하다 마다요? 누구 제자인데? 아니 뭐 그나저나 그 짜잔 서당의 그 뿡뿡학동인가? 뭐 그 친구는 잘하고 있죠? 우리 뿡뿡이야말로 온 동네 막내 칭찬을 받죠. 이 행팡학동은 좀 어려워서 아직 따라오려면 멀었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럼 열어볼까요? 아이 좋죠. 우리 집 유치원 예절 과거 시험. 좋아 좋아. 우리 과거 시험 본다. 어려우면 어떡하지? 어려울지 쉬울지는 열어봐야 아는 거. 자, 우리 모두 매직놀이 가방으로. 가방으로. 우리 친구들 모두 마음을 합쳐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놀이감 나와라. 불끈 불끈 파파파. 어디 보자. 아이고. 자, 자 오늘은 이걸로 과거 시험을 치를 거예요. 자 햄팡학동. 그리고 자 뿡뿡학동도. 네. 자 자. 자 좋습니다. 이쪽은 오. 아 돌리면 X. 재밌겠다. 좋아 좋아. 자 그럼 TV를 보고 있는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도 같이 풀어보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저기 짜잔 저기 훈장님이 한번 문제를 내보세요. 그럴까요? 제가 내보지요. 과거 시험 문제는 시제라 했으니 시제는 바로바로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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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예절. 옛날 사람들은 이웃끼리 만나면 큰 절을 했는데 반가운 마음이 클수록 인사를 여러 번 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뽕뽕이는 왜 X했어? 아, 절 많이 하면 다리 아프잖아. 정답이죠? 뽕뽕이 X 정답! 아니 그 맞추기는 했는데 그 이유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뽕뽕아 잘 들어봐라. 짜장 훈장님은 그런 거 안 알려주지. 이 다리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원래 평상시에 만날 때는 한 번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례를 지낼 땐 두 번. 그리고 왕을 만나면 네 번을 하는 거지. 와.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우리 뽕뽕이 잘했어. 자, 이번에는 힘센 훈장 차례요. 좋았어. 그럼 나는 요새 인사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내지. 요새 인사. 자, 우리 친구들이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하는데, 아, 어제 이사 온 그 위층 아이가 먼저 타고 있네. 자, 그랬을 경우, 이 아이는 나랑 안 친하니까 인사를 안 한다. 응? 그러면 O. 아니다. 해야 된다. X. 자, 하나, 둘, 서이 들어봐. O. 그렇지. 어? 회팡아, 안 친해도 인사할 수 있어? 그럼. 인사하면 친해져. 아이고, 우리 회팡이. 아이고, 왜 이렇게 잘했어? 아주 그냥. 보셨죠? 우리 햄팡이가 이래요. 네, 우리 뿡뿡이가 좀 낯을 가려서 그래요. 세 번째 문제나 내지요, 세 번째 문제나. 자,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잠깐. 내가 내지요. 힘쌩, 힘쌩. 햄팡이도 문제 내고 싶어요. 네, 뿡뿡이도요. 너희도 내고 싶어? 나. 그래. 그럼 너희가 한번 내보거라. 그래. 네. 코로나19를 이기려면 거리두기 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인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잘 들어라. 악수 대신 팔꿈치 인사. 그리고 이 봉 대신에 요 손가락 핫도. 와? 딩동댕. 뿡뿡아, 우리 힘센 훈장님 최고지? 짜잔 훈장님도 최고야, 최고. 우리 햄팡이도 우리 뿡뿡이도 최고구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장원급제를 발표하겠다. 두구두구두구. 오늘의 장원급제자는 햄팡이 뿡뿡이. 얼씨구나, 공사났다. 장원급제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그래. 자, 이건 우리 뿡뿡이 거.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햄팡이 거. 햄팡아, 이거에는 해바라기 씨를 이만큼 넣었어요. 아주 맛있을 거야. 햄팡이 기분 최고. 비껴요, 비껴. 기분 좋을 때는 노래가 나와요. 잘해요. 머리 아픈데. 잘해. 오메, 잘한다. 오메, 난 몰라. 오메. 기분 좋아. 반대로도. 빨리 먹어야지. 잠깐만 뿡뿡아. 뭔가 이상한가? 참. 훈장님들이 계시지. 훈장님 먼저 드세요. 아이고. 아, 힘센 훈장님도 드세요. 그래. 우리 햄팡이랑 뿡뿡이 아주 기특하다. 그래요, 기특하네요. 아유, 기분도 좋은데 힘쌤이 예절 노래 한번 선물로 줘야겠어요. 자, 다 함께 외쳐보자고. 노래보따리 나와라. 팡팡.